경, 이 깨어있을 경입니다. 깨어있다, 경건한 마음, 깨어있음, 마음 챙김. 마음을 딱 하나로 모은 겁니다. 몰입이에요, 몰입, 경은.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으로 모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이거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텅빈그 의식, 순수 의식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 해보신 두 가지 명상법이요. 경의 기본입니다. 경이란 단지 이 마음 안에 주인공이 깨어서 주재하는 것이다. 딱내 마음 안에 주재자가 있는 것이다. 주인공이 나타난 거다. 그 전에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방만하게 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방심한 상태라는 거죠. 경을 별다른 물건으로 보지 마라. 단지 그대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여기에 전일하게 집중하는 것뿐이다. 수습 자가정신, 자기 정신을 수습해가지고 단지 여기에 딱 몰입하는 거다. 딴 생각 안 하고 하나에 몰입하는 걸 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이 또렷이 존재하게 한다면 이미 팔구활은 된 거다.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데만 마음을 두고 앉을 때는 앉을 때만 앉는 것에만 마음을 둬야 된다. 딱 정신 하나로 모으신 거죠. 지금 들이쉬고 내쉬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내 몸으로 정신이 딱 돌아옵니다. 과거로 미래로 헤매던 정신이 딱 돌아와요. 그럼 정신이 맑아져요. 환해져요. 눈앞이 환해집니다. 실제로. 정신이 차려지면. 밝아지고요. 요때 궁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하는 게 거경 궁리인데 경에 든 다음에 꼭 궁리를 하라 그래요. 그때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인위의지를 연구합니다. 내가 하는 지금 언행이 양심에 맞는가? 요걸 연구하면 그때 나와요. 왜냐하면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양심이 각성이 안돼 있으면요. 욕심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욕심으로 판단하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고 싶어져요. 욕심으로는. 내일은 아니니까. 근데 내일처럼 느껴지려면 정신을 차리고 성찰을 해야지 인위의지가 쉽게 판단이 됩니다. 뭐가 자명한지 찜찜한지 판단이 돼요. 자명찜찜의 기준이 달라요. 욕심은요, 희노애락의 마음은요, 자명찜찜의 판단 기준이 나한테 기쁨을 주고 욕망을 성취시켜주면 자명하고 나한테 분노와 슬픔을 낳을 일은, 해를 주는 일은 찜찜하죠. 근데 양심은 안 그래요. 모두에게예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걸 자명하다고 하고 모두에게 해가 되는 걸 찜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취를 했더라, 내가 어떤 일에 대해 있어서 이익을 받더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더라도 누군가가 큰 피해를 볼게 뻔하다면 나 때문에 찜찜하죠. 욕심으로선 찜찜할 필요가 없죠. 나는 이익을 봤는데.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 때문에 피해봤다 그러면 찜찜합니다. 그거 양심이 작동한 겁니다. 측은지심과 수호지심 작동한 거예요. 자, 경이란 온갖 일을 버려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온갖 일을 버려버리고 명상에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방심만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경을 꼭 깊은 명상에 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정신만 지금 차리면 경이다. 정신 차리고 양심이 나올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주면 경입니다. 지금 호흡이나 내 팔다리 호흡 그리고 딱 그냥 내 순수 의식 자체 몰입하시면 되고요. 몰입하셨을 때 깊은 명상에 꼭 들어갈 필요가 없다. 스님들처럼 막 사선정, 멸진정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경이란 단지 마음을 수련하면 되는 것이다. 수렴이란 거 모으면 된다. 그래서 이 경은요, 불가에서 말한 선정보다 뭐에 가깝냐면 선정도 포함합니다. 경은 미발일 때는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정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은 불교에서도요, 선정 이전에 그 정념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챙김. 그건 선정보다 얕은 선정입니다. 그 정념하고 통합니다. 사띠라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도요, 선정에는 늘 들어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정에 오래 들면 혼침해진다고. 근데 사티, 정념만은 평생 이거는 놓치지 마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자기 호흡 알아차리고 죽으라 그랬어요. 달라요. 지금 움직이면서 깨어있는 게 경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끔만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거죠.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는 깨어가지고 내 양심을 가지고 욕심을 제압하는 데 경을 써야 돼요. 자, 사람이 혼미할 때는 마음이 밝지 않다. 혼미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즉시 밝아진다. 아, 내가 혼미하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고 있으면 혼미한 줄 아는 마음은 혼미하지 않거든요. 이런 일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막 화내고 있는데 화내지 않은 마음이 하나가 느껴지실 때 있죠. 내가 화내고 있는 걸 보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모으시면요. 화가 내 일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옵니다.
항상 정신을 또렷하게 해야 된다. 오래되면 익숙해져가지고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천명을 어기지 않는 경지.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이 70에 도달했던 이런 경지. 마음대로 해도 천명을 어기지 않는 양심 그대로 살아가는 경지가 된다. 다만 자주 마음만 챙겨라. 수시로 챙겨라. 오래되면 자연이 익숙해진다. 늘 그런 상태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정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차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갑자기 불시에 일어나도 바로바로 양심적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선비들이 추구했던 공부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남명 선생의 신명사도, 신명이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 사는 집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 신명이 사는 집이 지금 경복궁 같은 거죠. 그 임금이 조회해보는 요 마당, 태일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양심, 그 허령지각의 양심 자체면요. 여기 이 임금이 있으면 재상이 있죠. 총재란 재상이, 제갈량 같은 재상인데 실제 일철인 이 재상이 하잖아요. 요 재상이요. 요 성관리, 안에 그 내부 관료들 관리, 밖에 이렇게 말 나가는 거, 명령 나가는 거 다 총괄하는데 요 재상 자리에 경을 써놨습니다. 경. 성성 깨어있어라 써놓고. 뭔 소리냐? 지금 방금 우리가 텅 빈 허령지각의 의식에 집중했던 그 마음이 경이고요. 밖으로 양심이 승리하게 도와주고 욕심을 제압하는데 도와주는 요게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은 순수 양심 자체가 아니라 그 양심에 몰입해주는 마음입니다. 양심에 몰입해주고 내 그 생각감정, 오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마음. 그러니까 제갈량 같은 마음이 지금 경이에요. 임금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순수 의식 자체는 신명, 우리 마음의 하나님은 여기 계시죠. 그러면 총재, 제갈량 같은 재상이 지금 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재상이 잘 안팎으로 내정과 외정을 관리하고 있느냐입니다. 양심은 늘, 순수 의식은 늘 밝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밖으로까지 펼쳐지려면, 양심이 구현되려면 누가 없다는 거예요? 경, 깨어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허령지각은 누구나 갖고 계신데 깨어있는 마음이 없어서 요 깨어있는 마음이 사단을 일으킵니다.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측은사양 수호 십이지심을 일으키는 마음인데 요게 안 일어나니까 밖으로는 구현이 안 된다는 요 얘기를 쓴 거고요. 주자의 경을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하면요. 희노애락 발동 전에는 뭘 하시면 되냐면요. 존양이라고 합니다. 주자가.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고 요 내용이 중요해요. 이름은 그냥 성찰하라.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는요. 뭘 성찰하냐면요.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야 돼요. 양심의 실천에 몰입하는 거고요. 이것도 몰입입니다. 경이니까. 이쪽은 어떤 뭐에 몰입하는 거냐? 허령불매의 양심 각성에 몰입하는 겁니다. 요걸 선비들이 존철리, 철리를 보존하는 공부, 이거는 인욕을 틀어막는 공부. 여기서 인욕은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욕심이 아니에요, 인욕은. 인욕은요, 그냥 욕심이 아니고 양심을 어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비양심을 말해요. 비양심하고 욕심하고는 다르죠? 욕심은 어느 정도 다 부려야죠. 성인,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성인도 욕심이 있다. 밥 먹고 싶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추우면 옷 입고 싶고, 다 욕심이다. 근데 이 욕심은 양심을 어기진 않는 욕심이다 이거죠. 근데 밥 먹고 싶은데 남의 밥을 훔쳐먹으면 이거는 선 넘었죠. 그러니까 인욕은요, 유교에서 인욕은 선 넘은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틀어막으라는 거지. 유교가 욕망을 부정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철학이 아니거든요. 인욕은 틀어막으라 그럽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건 악심이에요. 악심. 피해자가 나오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피해자가 나와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존양은요, 잘 보존하고 배양하면 됩니다. 아까 했죠? 몰라 괜찮아 하고요. 고요히 마음만 맑게 하고 계시는 거를 그 맑은 허령지각의 마음을 보존하고 배양한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이제 일어났을 때, 희노애락, 분노가 일어나고 막 기쁨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에 정신 딱 차려가지고 양심 쪽을 응원해주고 욕심 쪽을 힘을 빼주는 요 작업하는 게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습은 호흡 알아차리는 것만 하셨는데 그 호흡 알아차리는 그 힘을 가지고 딱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가지고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기를 때는 호흡 알아차리면서 힘을 기릅니다. 경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 드리고요. 면우 곽정숙 선생님의 심동 정도인데요. 이것만 보시라고요. 경이 어디 있죠? 가운데. 우리 본성, 허령지각 있죠? 이니에제 본성을 갖추고 있는 허령지각의 마음이 있으면 밖으로 이제
일 처리하는 겁니다. 사물을 접해가지고 실수 없게 처리하는 거. 양심적으로 일 처리하는 거, 이쪽은 허령지각, 텅 빈 중에 알아차리는 거. 여기 보시면요. 여기 사물이 이미 접했을 때 품절, 절도에 맞게 해서 어긋남이 없다라고 있으면요. 이 고요한 상태에서 특징은요. 사려 미맹, 생각과 감정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지각, 알아차리는 힘은 조금 더 어둡지 않다. 그러니까 희노애락 안 일어났는데 정신이 딱 맑게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 권 안에는. 권 밖은요. 사물을 만나서 이제 활발하게 생각,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걸 통제하는 건? 경이에요. 경, 주일심, 한마음의 주인이 돼서 제 만화, 만가지 변화를 다 통제한다. 경 하나가 이 모든 걸 바로잡습니다. 경. 경이 제갈량이에요. 경이 이 상황을 안팎으로, 안으로 천명을 받고 밖으로 천명을 구현하고 다 뭐가 해요? 경이 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정신 차린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린 마음. 지금 정신 안 차려져 있으면 안팎으로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심, 제 만화. 요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본체와 작용이, 고요함과 움직임이, 미발과 이발이 항상 잘 관리되는 게, 고요할 때는 주인 된다 그러고요. 움직일 때는 다스린다고 해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주제가. 내가, 내 마음의 주제자가 되려면요. 고요할 때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움직일 때도 양심에 맞게 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고요할 때는요. 정신을 못 차리고, 고요할 때는 혼미하고, 움직일 때는 실수가 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선비들이 생각한 그 잘못된 모습, 올바른 모습, 요게 다 그려져 있고요. 자, 성찰법을 가르쳐 드려야죠. 양심 성찰은요, 이니에지로 물어보면 된다, 이니에지. 자, 이거 물어보시기에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항상?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경, 먼저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걸 제가 마음 리셋이라고 표현한 게요, 컴퓨터 쓰시면 창이 막 뜨면 복잡해지면서 느려지죠. 우리 뇌도 그래요. 마음도 여러 생각이 발생하면요 복잡해집니다. 계산이 힘들어져요.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판단도 못 내리고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셋이라는 게 그럴 때 몰라 괜찮아 해버리고 정신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정신이 다시 밝아지죠. 마찬가지로 그 쓸데없는 창 다 내려버리고 컴퓨터를요 리셋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한번 부팅 다시 하는. 그래서 일단 깨어 있어야, 왜? 깨어 있어야, 정신을 차려야 양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긴다니까요. 안 그러면 욕심적인 판단만 한다고요.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로우면 자명, 해로우면 찜찜. 근데 양심은요, 선하면 자명, 악하면 찜찜입니다. 선이라는 건 모두에게 이로우냐를, 모두에게 해로우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롭고 해롭고만 가지고 설명드린다 하더라도요, 욕심은요, 나한테 이롭냐, 나한테 해롭냐. 양심은 모두에게 이롭냐? 모두에게 해롭냐? 나는 괜찮더라도 누군가한테 해로우면 그것도 안 좋은 거죠. 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깨어난 다음에 남의 입장은, 저 상대방의 입장은 되어보았는가? 오늘 뭐 가족 간에나 친구 간에 문제 있으시면요.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 사람 입장은 어떨까? 이게 인, 성찰하는 겁니다. 측은지심을 써보는 거죠. 측은지심 써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 써볼까요? 혹시 그 친구한테, 가족한테 양심에 부끄러운 짓 한 건 없나요? 반대로요. 상대방이 나한테 한 거 없나도 따져보시면 돼요. 억울하신 게 있으면. 예절. 내가 의도는 좋았는데 혹시 표현이 무례하지 않았나?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무례하게 표현하면 상대방 기분 나쁘죠. 왜? 나도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쾌한 걸로 상대방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나는, 모든 일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양심으로 풀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실함. 그 다음에 마지막 지를 제일 마지막에 뒀어요. 나의 이 지금까지 내가 분석한 이 판단은 과연 나의 정보와 판단은 자명한가? 근거가 있나? 저는 여기서 확실히 하려면 이 정도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맞나? 안 그러면요. 어디서 뭐 스마트폰에서 뉴스 잘못 보고 막 신나게 떠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구들이랑 싸우고 이게 옳다고. 집에 와서 찾아보면 완전히 엉터리고 막 죽고 싶죠. 그러면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나게 미리 나의 정보나 나의 판단은 근거가 확실한가? 팩트에 입각해 있나? 이 자신이 있어야 돼요. 요거를 분석해 주시는 게 양심 성찰입니다. 요게 뭐예요? 경으로 치면 이미 발동했을 때의 경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도 제가 그려봤어요.
여기 위험지대입니다. 여기 안전지대. 어디까지 안전지대냐면요. 자명, 자찜, 찜자, 찜찜이죠. 자, 약간 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상대방 입장 헤아려 봤나 했을 때요. 오, 했다. 자명하다. 이렇게 기분이 드시는지. 자찜, 하긴 했는데 조금 못한 게 있다. 조금만 했다. 전체적으로 놓쳤다. 찜자. 찜찜. 생각도 못 해봤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하면 안전지대 안에서 놀아야 좋겠죠. 되도록이면 자찜 안에. 찜찜한 게 좀 있더라도 자명이 커야겠죠. 오늘 상대방한테 되게 싫은 소리를 했다. 싫은 소리 상대방이 지금 뭐 저기 가서 상처받아서 울고 있다. 나는 당당한가? 자명. 누군가는 해야 될 말이 없다. 근데 자찜. 아, 맞는 말이긴 했는데 좀 상대방한테 상처를 준 것 같다. 찜찜하다. 찜자. 많이 찜찜하다. 그런 거죠. 완전 찜찜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가지만 감각적으로 체크하셔도요. 이렇게 막 말로 안 쓰고 동그라미 세모로만 표시하셔도 뭔가 대충 잡아냅니다. 오늘 왜 저 가족이 나를 저렇게 보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이 분석을 안 하면요, 몰라요. 왜 저 지랄이지? 표정이 왜 저따이지?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아, 나한테 책임이 있어. 아침에 한 말 때문이네? 이거 찾아내는 게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계속 하는 게 저거예요. 정신 모아서, 이제 저기는 이제 성찰은 이제 궁리로 나아갑니다. 경에서 궁리로. 거경과 궁리. 이제 원리를 탐구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인에 이르는 세 가지 공부법이 주자오류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신에게 몸이 있으면 반드시 주제자, 마음이 있을 것이니 주제자를 이해하라. 정신 차려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 양심을 구현하려면 먼저 정신 차려라. 두 번째, 그런 뒤에 정신 차린 뒤에 거경은 경에 안주해라 이거죠. 늘 깨어있어라는 얘기입니다. 경에 머물러라. 그런 뒤에 자기 역량대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 원리를 연구해라. 궁리. 궁리는요. 인위의지의 원리를 가지고 진리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뭐가 제일 옳은가. 이런 경우에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하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그 다음에 역행. 마땅히 그래서 판단이 서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소홀하지 말고 해야 된다. 이게 주자오류에 나온 말입니다. 또 주자오류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마음 챙김과 원리 탐구. 마음을 잘 챙기는 것과 원리를 탐구하는 건 한 번에 잘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제자한테 말했다. 예컨대 원리 탐구도 조금씩 쌓이면서 공부가 도달한 뒤에 자연히 관통하게 된다. 어느 날 활용 관통하게 된다. 작은 자명들이 쌓여서 나중에 크게 꿰뚫어진다. 마음 챙김의 공부도 어찌 곧장 늘 챙길 수 있겠는가? 갑자기 어떻게 늘 정신 차릴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한순간만 챙길 수 있으나 처음에는 잠깐만 정신 차려지지만 어느덧 밥 한 끼 먹을 동안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밥 한 끼 먹을 동안 정신이 좀 차려지고 그러나 간혹 마음이 달아나는데 어떻게 또한 어떻게 못한다. 그러다가 늘 챙기게 되면 이게 오래되면 자연히 마음이 늘 챙길 수 있게 되어 자연히 광명해진다. 지금 홍의각당에서 하는 공부 그대로죠. 학자의 공부는 오직 마음 챙김과 원리 탐구다. 두 가지다. 두 가지는 서로를 개발시켜준다. 원리를 연구할 수 있으면 마음 챙김에 머무는 공부가 날로 나아가며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원리를 잘 인위의지 원리가 자명해지면 깨어있기가 더 쉬워지고 깨어있을 수 있으면 원리 탐구가 날마다 정밀해진다. 나올 얘기 다 나왔죠? 저 주자의 얘기들이요.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꽃 피운 겁니다. 원리탐구 어떻게 하는지 주자오류에서 한번 배워볼까요? 원리탐구는 예컨대 본성 가운데 인위의지가 있으며 그것이 발동하여 측은지심, 인은 측은지심으로요. 사랑의 마음, 의는 수호지심, 정의감, 예는 사양지심, 예절의 마음, 지혜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마음으로 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단지 요 네 가지 범주가 있을 뿐이니 세상의 만 가지 사물이라도 요 네 가지 범주에서 안 벗어난다. 요거를 잘 연구하면 아까 말한 양심 성찰만 잘하면 천하의 옳고 그름 다 분석할 수 있다. 이건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에는 이 먹히는 성찰법이에요. 어떤 인간도 이거 내가 당해서 싫은 거 그 남이 나한테 하면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박물관에도 써 있지만 어떻게 인류가 공생할 거냐 답 하나입니다. 양심하는 거예요. 서로 역지사지 해주는 거예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 반려동물과도 공존이 안 돼요. 역지사지 안 하면. 너도 배고프냐 하면 먹여주고.
너 누가 와서 나 발로 차는 게 싫으면 동물 발로 안 차는 거고. 서로 이게 기본 선이요. 양심 안에서 다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나와요. 인간이 욕심 때문에 어겨서 그렇지, 어떤 게 옳은 건지는요, 애들도 다 안다니까요. 그거를 명확히 해가지고 공부하신 거예요. 옛날 공자님부터. 이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는 절대 인류가 있는 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빛날 겁니다. 이제 인류들이 더 이제 AI 시대에 인간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더 고민해야 될 때거든요. 인간의 고유 가치는 뭔가, 인간의 본질은 뭔가. AI와 다른 인간만의 이런 특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유교를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움드리고 싶은 거고요. 태계 선생은 뭐라고 했는지 보실래요? 이제 자 중국 선비 말고 이제 한국 K 선비 이야기 들어보죠. 국리와 거경 공부는 서로 머리와 꼬리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공부다. 둘로 나누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라. 누가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자꾸 요두 개가 쪼개진다, 공부가. 국리 공부랑 마음챙김 공부가. 아, 원래 둘이다. 근데 또 하나다 하다 보면 반드시 두 가지 공부는 서로 따로따로 접근해라. 일단 시작할 때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 시작하라.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힘을 써야 합니다. 태계 선생님한테 직접 지금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여기 안동에 와서 이거 하니까 제가 또 감개무량한데, 마음을 비우고 사물의 원리를 관찰할, 마음 비우란 얘기는요, 꼭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요, 안 보여요, 진실이. 그럴 때 마음 챙기기, 또 마음 한번 몰라, 괜찮아, 내려놓고, 뭐가 자명하면 받아들이고 찜찜하면 거부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 됩니다. 절대 선입견 가지면 안 됩니다. 되게 친절하게 태계 선생님은 가르쳐 줘요. 자석록에 있는 뜻인데요. 조금씩 공부를 쌓아가는 중에 순수해지고 익어지는 거지, 단기간의 효과 바라지 마십시오. 완전히 체득하기 전에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평생 사업으로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뭐죠? 거경과 국리. 근데 이때 국리는요, 원리는요, 주자학에도 원리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소위연이라고요, 시공을 초월한 진리가 있고요, 근본 원리. 요게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랑 통해요. 시공 안의 원리가요, 소당연.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보편 법칙들이에요. 물은 아래로 흐르는 거. 마땅히,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해야 되는 거. 마땅히 부모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보편 법칙입니다. 시공 안에서 사물들 사이에 적용되는 원리고요. 시공을 초월한 원리가 뭐냐면요. 인의지요. 사랑하라. 밑도 끝도 없는 그 무조건적인 명령이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즉, 요 소위어는요. 보편 법칙 소당연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소위라고 합니다. 소위는 까닭 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소당연의 원인이라고 해서 소위연입니다. 왜 내가 측은지심, 상대방한테 왜 내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사랑하라는 게 우주의 명령이니까 이겁니다. 근거가 되죠. 이두 가지 원리밖에 없어요. 소위연, 소당연. 선비들이 연구한 원리는. 이런 것만 해도요, 서양 철학 지금 다 씹어먹는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하셔서 그렇지. 잘 몰라서 그렇지. 조선 선비들이 이거 연구하다가 우리 조선이 철학 왕국이었잖아요. 특히 경상도 쪽은 거의 뭐 왕국이었죠. 성리학으로 완전히 이 안에서 이 모든 사회 질서를 다 구축하고 이 관념의 세계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그렇게 연구했을까 하는 건 알아보셔야지, 그렇죠? 자, 학문의 신법인 거경과 국리. 이 허령지각 요 안에 인의지가 들어있고요. 요 인의지가 근본 원리라면 밖으로 시공 안에서, 자, 보세요. 이 인의지는 시공이 없어요. 그냥 우주적인 명령이에요. 칸트가 말한 정언명령 같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명령.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공 안에서는요, 달라요. 인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시공 안에서는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조건, 어떤 조건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보편 법칙입니다. 이럴 땐 이래야 된다. 이럴 땐 이래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될 게, 공자님이 평생 하신 학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경건한 마음을 품고, 경천,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서 상황이 올 때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보편 법칙에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냐를 끝없이 연구하신 거예요. 4대 성인들도 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죠. 그렇죠? 서양의 소크라테스도 진선미 탐구하다가 거기까지. 이쪽은 인의지 탐구하다가. 그렇죠?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린아이가 뭐 우물에 빠질 때는 측은지심을 발동하는 게 옳다.
또 뭔가 이 부정부패가 심할 때는 수호지심을 발현하는 게 옳다. 그럼 또 시의하는 거죠. 수호지심. 옛날 성균관대생들 시의했습니다. 세종대왕 때 또 막 데모하고 그랬어요. 모여서. 임금이 잘못됐습니다 하면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조선시대 때도 수호지심을 표현하려고 한 거죠. 잘못된 걸 보면 한거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이런 경우에는 양보해야 된다. 이럴 때는 상대방을 공경을 표해야 된다.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른 거다. 이거를 실제로 세상에 이제 써먹는 거죠. 학문과 법과 제도, 사회, 그리고 에티켓 속에서 구현해내는 거. 요거는 이제 끝없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죠. 공자님은 이걸 평생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도, 오랑캐 땅에 갖다 놔도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게. 그걸 연구한 거고요. 공생의, 인류 공생 공존의 비법을 계속 연구한 겁니다. 태계집 한번 또 볼까요? 사물의 원리가 남김없이 이해되고 깨어있음이 전이라게 되는 거. 이 두 공부죠. 국리가 잘 되고요. 그래서 인위의제 원리로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됐고, 깨어있음이 늘 한결같이 정신 차릴 수 있게 됐고, 이 모든 것은 제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한 방에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궁극의 경지잖아요. 이거 되면 성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공부가 깊이 나아간 뒤에 자연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여 이를 실천해서 입증해야 비로소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으며, 자, 연구는 개념이죠. 실천, 체험하고 개념이 만나야지 자명해집니다. 머리에 가설로만 있으면 안 돼요. 실제 써봐서 먹혀야죠. 인간관계에서 실험해봐, 이겁니다. 원리 탐구해봤으면, 이게 옳은 것 같으면, 이럴 때는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섰다면 실험해봐라. 그러면 진짜 참된 지혜가 얻어질 거고, 이게 국리의 비법이고요. 항상 깨어있음을 주로 하여 마음이 둘로 셋으로 갈라지지 않아야, 정신이 항상 차려져 있어서 분산되지 않아야 비로소 참된 증득이 될 거다. 이 한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진대, 알지자인데 여자가 됐네요. 알지자랑 비슷하죠. 화살시자입니다. 수정해 주세요. 갑자기 진여가 등장하면 말은 좋지만 이게 여기서는 진지, 실득, 태계집에 나온 건요. 이게 선비들의 요 구절 읽고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태계집에 나온 선비들의 경지. 대저 사람이 학문을 할 때는 일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오직 마음은 경에만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경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경에 대해서 엄청 세밀하게 들으셨죠? 실제 꼭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생각이 안 일어날 때는 마음이 텅 비고 광명해져서, 아까 그러셨나요? 몰라 괜찮아 하셨을 때 마음이 텅 비고 광명해지든가요? 마음의 근원이 깊고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일어날 때는 이제 인위의지 원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아 이건 자명해, 이건 찜찜해, 이 느낌이 선명해지면서 원리가 파악되고 무력이 물러나 복종한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양심이 힘을 얻고 욕심이 힘을 잃더라. 그래서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근심이 줄어들게 되는지 여기까지 공부하셔야지 이발의 경입니다. 아까가 미발의 경, 발동 전의 경, 요거는 생각 발동 후의 경. 이런 공부를 쌓고 또 쌓으면 성공에 이르게 될 것이, 이것이 학문의 신법입니다. 이게 태계 선생의 핵심 가르침이고요.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른바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나오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지금 앉아계시면 앉아계신 걸 알아차리세요. 이와 같이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있다면, 이와 같이 하되 집착하는 바가 혹시라도 생기면 그건 이기적 생각, 욕심이 됩니다. 일이 지나갔는데도 마음에 못 잊어버리고, 과거 일을 붙잡고 있으면 몸은 여기인데도 마음은 저기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욕심이다, 사심이다. 내려놓고 양심으로 돌아오라. 몰라 괜찮아 하고 양심으로 돌아오라. 하나에 몰입해서 정신이 다른 곳에 안 가야 된다. 이걸 주일무적이라고 합니다.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무적, 딴 데로 안 새는 거, 이게 공부다. 요 얘기 이제 태계 선생 말씀으로는 들었고요. 율곡 선생은 뭐라고 하셨나 보면요. 깨어있음에 안주함으로 근본, 양심각성을 확립하고, 요 양심각성을 해가지고 사물의 원리를 연구해서 옳은 것을 자명하게 밝히고요. 뭐가 자명한지 찜찜한지, 양심에 맞는지 아닌지. 양심각성이 안 됐는데 양심에 부합한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심에 옳은 것들은 힘써 행함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요 세 가지 사업을 실천해야 된다. 사업이라고 자꾸 부릅니다. 선비들이. 사업을 하셔. 거경 국리 역행이요.
이게 불교로 가면은 계정해 같은 거죠. 계정해. 자, 거경은 양심을 각성하자는 거고요. 정신 차리자. 국리는 양지를 확충하자입니다. 나의 원래 양지가 뭐냐면요. 십이지심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본래의 양지를 확충해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자. 역행은 양능이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십이 뭐죠? 측은 사양, 수호지심. 이건 행하는 거죠. 십이지심은 아는 거지만 측은 사양, 수호는 행하는 거죠. 행실을 더 확충해 보자. 양능. 본래 타고난 양심의 능력을 더 구현해 보자.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측은지심도 우리 타고났고요. 겸손 또는 사양지심도 타고났고요. 예, 수호지심. 잘못된 걸 봤을 때 분노하는 마음도 타고났어요. 애기들이요. 말도 못하는 애기들도요. 애기들한테 친구한테 그 해코지 당하는 거 보여주면요. 분노합니다. 친구한테 그럴 수 있는가 하고. 정의감 타올라요. 그래서 그때 막 파워레인저 이런 거 보면 뭐 환장합니다. 정의구현.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한다. 이게 정의구현의 이 감각이 있어요. 양심에 다 타고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개발을 못 해줘서 문제입니다. 애기가 언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언어 개발 말 안 붙여주고 언어 개발 안 도와주면요. 말이 어눌합니다. 잘 안 늡니다. 양심도 타고난 거지만 이걸 배양을 안 해주면요. 아까 양심 성찰하듯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적을 해줘야 돼요. 뭔가 친구한테 잘못했을 때 친구 입장은 어떻게 했냐? 헤아려 봤냐?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능력이 있으니까 자극만 주는 거죠. 친구 입장 한번 헤아려 봐. 친구, 너가 친구라면 너한테, 너 같은 행위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자꾸 자극을 줘가지고 본래 있는 양심에 싹이 자꾸 올라오게 도와주는 게 인성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 인성교육의 핵심이 다 들어있죠? 성인에 이르는 길 한번 경목역에 나온 율곡선생의 말씀 볼까요? 공부 시작한 사람 반드시 성인이 될 걸 기약해라. 털끝만큼이라도 자기를 작게 여겨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지 마라. 자기개발서 같지 않나요? 조선시대 자기개발서.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과 성인은 그 본성이 똑같다. 너도 인위지 신의 천명 본성 다 받았는데 왜 안 되냐? 비록 기질이 어떻게 다르냐? 맑고 탁하고 순수하고 잡박함에 요 차이가 있긴 하지나, 하나, 진실로 원리를 알아내고, 국리를 해가지고 양지를 확충하고요. 십이지심을 개발하고, 알아낸 걸 실천에 꼭 옮기면, 측은 사양 수호지심의 양능을 확충해 가면, 오래 묵은 습관을 버리고 그 본성의 원초적인 상태, 본래의 이니지의 밝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터럭만큼도 네가 더 뭐 보태야 될 게 없다. 너는 이미 완벽한 본성을 갖고 있다. 왜냐? 너의 양심 안에는 온갖 선함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만선구조. 그러니 일반 사람이라도 성인이 되리라고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니, 성인하고 공자님하고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고 양심을 갖고 있는데 개발만 안 했을 뿐이고 기질이 탁하다는 건 영성지능이 좀 떨어질 뿐인데 왜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포기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기질은요 좀 달라요. 요즘 말하는 막 MBTI니 뭐 그런 거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요 기질은요. 기질은 그 이 본연지심, 양심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에너지들인데요. 에너지가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마음이죠. 마음인데 기질은 기랑 질을 나눠요. 기는 말, 이 기는 좀 더 맑은 거고 질은 탁한 건데 그 안에서도 또 맑고 탁하고가 구별됩니다. 청기가 탁기가 있고요. 청기와 탁기가 순수한 질과 잡박한 질이 있습니다. 요 말에 무늬가 막 있죠. 얼룩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스러운 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는 맑으니까 지혜를 나타내고요. 질은 행실을 나타냅니다. 즉 이 기질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들었을 때 빨리 알면 기가 맑은 기고요. 잘 이해를 못하면 기가 탁하고요. 행동으로 잘 옮기면 질이 순수한 거고요. 행동으로 못 옮기면 질이 잡박한 거예요. 그러면 성인은 뭐죠? 청기와 수질을 만나면 성인이고요. 저 반대쪽에 있는 양반은 탁기와 박질을 만나면요. 이해도 안 되고 아는 것도 안 실천도 못 하겠고 이렇게. 이게 기질이. 그래서 이게 주작은 이걸로 기질을 체크해요. 저 기질이 영성지능이에요. 양심지능. 이니에지가 잘 안 나와요. 이니에지가 얼마나 잘 안 나오는가 정도입니다. 잘 나오는 양반은 맑고 순수한 거고요. 이해되시죠? 이거라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원리에 맞게 일 처리하고 책을 읽을 때는 정성껏 원리를 탐구해라.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늘 정자하고 앉아서 명상해라.
명상하면서 마음을 거두어들여서 고요하게 만들고 고요하게 만들어서 잡념이 없게 하고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혼침에 빠지지 않게 해라. 이것이 이른바 경으로 내면을 똑바르게 한다는 거다. 자, 경은 이 경이라는 거는 성악, 유학의 처음이자 끝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그러므로 주자가 말하기를 경을 챙기는 것이 국리의 근본이니 아직 알지 못했다면 경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 정신을 안 차리면 여러분 양심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선비들이 국리하는 거는 이 철학적 보편법칙의 탐구거든요. 과학적 보편법칙은요. 여러분 정신 안 차려도 그냥 실험해서 답 나오면 된 거예요. 근데 철학적 보편법칙은 양심에 맞냐 안 맞냐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뭘 선이라고 하죠? 뭘 악이라고 하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지금 판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내면에는요. 인간이 타고난 양심 안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은요. 이거를 끝까지 파본 거예요. 내 욕심 말고 양심이 뭘 옳다고 하는지 끝까지 파본 거예요. 그 결과물들이 고전으로 경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선악 판단 기준이 뭘 선이라고 하고 뭘 악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인간의 조건을 떠나서 지금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뭘 선이라고 하고 뭘 악이라고 하는가를 보편적으로 연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들도 그걸 연구한 거예요. 뭘 선이라고 할 거냐, 뭘 악이라고 할 거냐. 과학적 보편법칙은 인과를 탐구해요. 어떤 원인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철학적 보편법칙은 선악을 탐구하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고 내 안에 있는 양심과 그 대조해 보지 않으면 판단을 못 해요. 보편적으로 옳다는, 양심 떠나서 옳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 양심에 비춰봐야 옳고 그름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율곡이 경을 얘기하는 건 들어보실래요? 선조한테 올린 글입니다. 성악집이요. 다만 움직일, 그 선조가요, 임금이라 바쁘신데 어떻게 늘 정신 명상을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 말이 나와요. 명상을 자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시간이 없어서 명상을 못 하시면 움직이고 고요할 때 막론하고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정신을 늘 챙기십시오. 정신을 잘 챙겨서 게을리지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노제 허영이라는 중국 선비가 말했던 것처럼 비록 천만 명이 있더라도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있으세요? 팔다리 어디 있으세요? 엉덩이 어디 있으세요? 자신으로 자꾸 돌아와야 돼요. 정신. 지금 여기에 나로. 몸과 마음을 다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정신이 깨어납니다. 이 소리예요. 천만 명이 섞여 있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딱 정신 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게 선비들의 경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선조한테 율곡이 이걸 권한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일이 없을 때는 텅 비고 고요한 상태에서 본체를 기르고 아까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한 생각도 안 일으켰을 때처럼 닦이고 일이 생길 때는 그 작용이 딱 양심에 맞게 처리될 겁니다. 양심이 힘을 얻을 겁니다. 요 기본이 뭐냐면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중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고 있어라. 그러면 안으로 깊게 들어갔을 것도 잘 되고 그러고 나면 명상도 잘 되고 또 밖으로 일 처리도 잘 될 것이다. 유학의 근본은 여기에서 확립된다.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죠. 이 정도면 여러분 500년간 뭐 했는지 보이시지 않으세요? 선비들이 뭐 했는지. 그래서 양심은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있고 고요하고 깨어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요함의 반대는 뭐죠? 잡념, 잡스러운 거고요. 깨어있지 못한 건 혼침이에요. 즉 앉아있는데 멍때리고 있으면 혼침이고요. 산란하면 잡념입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있다는 거는 멍때리지도 않는데 정신은 또렷해요. 또렷한데 잡념은 없어요. 이게 고요하되 깨어있는 양심이고요. 이렇게 해서 고요한 중에 본체가 길러지고 깨어있는 중에 작용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고요한 게 허, 깨어있는 게 영. 그래서 허령지각인 겁니다. 허령지각. 허령이라고만 해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영이 알아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 풀어서 설명하면 허령지각. 그게 양심입니다. 4단 7정론까지 이제 와봤는데요. 4단 7정론을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결국 양심은 뭐죠? 4단이 양심입니다. 7정은요. 욕심이에요. 희노애락의 7정은 욕심이고 인의지의 그 4단은 양심이다. 측은사양 수호 12지심은 양심이다. 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태계 선생은요. 4단은 원리가 발동해서 기운이 따른 것이며 이발기수,
실정은 기운이 발동해서 원리가 탄 거다. 기발 이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뭔 소리냐? 보세요. 이발은요, 이니에즈의 원리가 먼저 발동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탔다는 건요, 따른다는 거는 양심이 먼저 발동해가지고 그 뒤에 기운이 따른 거라는 건요, 욕심이 따른 거라는 거예요. 기는 욕심, 이는 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쪽은요, 기발 이승. 욕심이 먼저 발동해가지고 거기에 양심이 탔다는 건요, 그 식욕, 성욕이요. 이런 거는 기발이죠. 에너지가 먼저 발동해요. 확 좋네, 싫으네, 확 뭐 욕망이 성취되면 좋고 욕망이 좌절되면 싫고 뭐 기쁨과 분노가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거기 탑재는 돼 있다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양심이 또 제압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 이걸 붙여놓은 게요, 가능성입니다. 이거 기를 제어하라는. 제어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말이 먼저 달려나간 거예요. 기가 말이고 이가 타고 운전하는 선비라면 말이 흥분해서 달린 겁니다. 근데 이가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정신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삐를 땡기고 막 워워 하면 진정되겠죠. 그러니까 확 요즘 같으면 여기 이제 도파민 솟구치는 겁니다. 확 에너지가 치고 나간데 원리가 다스려야 돼요. 이쪽은요. 원리가 치고 나가니까 기가 따라온다. 이니에지 측은 사양 소지 12지심이 확 발동하니까 그 뒤로 뭐가 따라요? 측은지심 이런 게 딱 발동하면요. 측은지심 안에서 여러분 기쁘고 슬플 수도 있죠. 남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치고 나가니까 거기서 그 마음이 구현되면 기쁠 수도 있고 그게 안 구현되면 슬플 수도 있잖아요. 이건 이발 기수입니다. 근데 치고 나간 게 중요한 게요. 결국은 같이 움직이는데 누가 치고 나가냐예요. 사단은요, 양심적인 마음이 주도해야 되고요. 칠정은 욕심이 주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사단과 칠정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배고프다. 이건 양심일 수가 없잖아요. 배고프다인데. 기발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양심이 치고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서로 발동한 게 달라요. 발동하는, 왜 발동했는지가 달라요. 근데 그 뒤에 반드시 같이 따라가긴 해요. 기가 없이는 또 마음이 표현이 안 되니까. 원리가 없이는 또 기가, 그죠, 다스리는 자가 없으니까 원리가 반드시 탑니다. 그래서 기발과 이발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니에지, 요 안에 있는 이니에지가 밖으로 발동하면 측은 사양 수호 12지심이 나오고요. 희노애구 애호욕은 에너지가 발동해가지고 그 안에 원리가 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이니에지가 타고 있어서 얼마든지 조절하려면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들, 만약에 기발인데 이가 타고만 있고 조절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프다 해서 남의 거 훔쳐먹는 지경까지 가겠죠. 근데 기발, 배고프다고 했는데 이가 타고 있으면서 조절하면 어디까지 가겠까요? 일단 자기 있는 돈 안에서 사먹고 끝내겠죠. 남한테 부탁을 해서 받아서 뭐 먹더라도 남의 거 훔쳐먹진 않겠죠. 그러면 기발 이승인데 이가 다시 길을 잘 제어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이 기발이 이게 악이 아니에요. 기발 이승이기 때문에 타고 있는 원리가 조절만 잘하면요, 이 기발이라 하더라도 양심을 안 어기는 선에서 발동하면요, 이거는 선입니다. 악은 아니에요. 근데 기발 이승인데 이가 타고 있지만 저저 조정을 못했어요. 기가 내달았어요. 그럼 악으로 흐릅니다. 그때는. 그럼 인욕이 돼요. 욕심에서 인욕이 됩니다. 자, 이것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본연지심이 있다면요, 처음 발동한 게 사단입니다. 제일 순수해요. 남 안타깝다. 이건 아니지. 정의롭지 못해. 남한테 내가 잘 맞춰야지. 이게 옳은 거지. 이게 처음엔 순수합니다. 이 순수한 게 한 번 더 나가면요, 여기까지도 사단으로 쳐주는데, 양심의 칠정이라는 건요, 희노애락이 붙은 겁니다. 사단하고. 그래서 측은지심이요, 측은지심에서 희노애락이 발생하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구현되면 기쁘고 구현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좀 섞였죠. 그러니까 순수 사단이 있고요, 사단하고 칠정의 희노애락이 만나는 영역이 있고요, 순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전혀 사단적인 어떤 욕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니 그 양심적인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나 이롭자고 나온 마음이에요.
욕망 충족, 자고 싶다,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거, 저거 사고 싶다. 요 7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면 기쁘고 못 사면 분노하고. 홈쇼핑 보고 일어나는 마음은 순수 7정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홈쇼핑에서 막 광고 보고 마음이 통한 거는 욕심의 7정입니다. 드라마를 봤는데 그냥 너무 애절한 그 막 이 못된 놈, 저 악당 처단해야 돼. 근데 거기서 수호지심이 올라온 건 여기까지고요. 거기서 분노로 너무 치달으면 이제 양심의 7정이 돼요. 희노애락이 여기는 묻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 마음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태계 선생이 해놓은 걸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더 정밀하게 성악십도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4단으로 쳐주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근데요, 욕심의 7정도 악은 아니에요. 만약에 양심, 이 사단과 양심의 7정의 합이요, 51% 이상이면 욕심의 7정도 죄를 짓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요 양심의 힘이, 이 사단이라고 지금 부르는 요거의 힘이 줄어들면요, 욕심의, 이건 순수 욕심의 7정이에요. 그래서 요 친구들이 51%가 되면 여러분 멀리 가시는 거예요. 선 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차가운 쇠공이에요. 차가운 쇠공인데 양심이 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 불 때문에 쇠공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영역이 있겠죠. 완전히 불덩어리인 쇠공이 있고요. 이거는 양심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여기는요. 또 따뜻한 정도입니다. 따뜻한 정도. 여기는 차가워요. 완전히 질은 다르죠. 욕심과 양심은 기발과 이발이 완전히 달라요. 다만 차가워도요. 악은 아니라고요. 사사로운 내 욕심이지만 악은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남한테 피해 안 주게 하는 마음이 좀 사단의 마음이고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 칠정론을 이렇게만 구분할게요. 태계는요, 사단과 칠정이 이발, 기발, 이 두 개의 구분에 강조를 했어요. 사단은 이발, 아예 이니에이지를 위해서 발동한 거고, 기발은 욕망 충족하려고 발동한 거다. 서로 나온 자리가 다르다. 나온 출처가 다르다. 그래서 사단, 아까 그림에서는 사단과 양심의 실정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순수 사단과 희노애락이 묻은 사단. 여기는요. 순수 희노애락. 근데 율곡은요. 선과 악의 구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욕심의 실정까지도 다 선으로 놓아줘요. 죄만 안 지었으면 욕심도 사단이다. 이해되시죠? 밥 먹고 싶은 마음도 그 양심에 맞게만 밥 먹었으면 그것도 사단이다. 사단은 그 태계 선생은 이와 기의 구분을 강조했다면 율곡은 다 기로 본 거예요. 어차피 작용하는 건 다 기다. 맑은 기가 발동한 거다. 선은. 탁기는 악한, 이건 악입니다. 욕심의 실정이 악으로 선 넘은 거. 그건 인욕이죠. 악은 탁한 탁기에서 나온다. 율곡은 주기론. 태계 선생은 주리론인 이유입니다. 이게 달라요. 서로. 이해되시죠? 근데 둘 다 이해가 되시면 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율곡 선생은 이 욕심의 칠정도 사단에 맞을 때는 선이라고 본 겁니다. 거기까지도. 근데 율곡은 태계는 출처가 나온 자리가 다르다. 동기가 다르다. 그래서 얘를 왜 사단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달랐다. 여기 태계 성악십도 보시면요. 상도에 보면요, 이 허령지각의 요 마음입니다. 요 마음 안에는요, 품, 목지수, 목기운 중에 뛰어난 그 기운을 갖고 있으면서, 목기운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원리를 갖추고 있어서, 인이라고 하고, 측은지심이 발동하는데, 그건 인의 싹이다. 이렇게 해서 목화토금수, 우리 마음 안에, 허령지각 안에, 그 순선한 마음이 갖춰져 있는, 이니에이지가 갖춰져 있는 걸 말했고요. 양심 본체를 주로 설명했고요. 요게 발동하면은 사단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썼고요. 중도에는요. 여기 아까 우리가 본 게 중도입니다. 마음 안에 허령지각 안에 이니에이지가 갖춰져 있다가 발동하면 감정이 되는데 감정에는 사단이 주가 된다.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이 이 사단이 주가 되고 이 사단에 칠정도 곁들여지긴 하지만 선악의 기틀에서 선일변만 말했다. 칠정이 있더라도 사단이 주가 돼가지고 문제가 안 된. 그러니까 사단의 그 이 칠정이 보조하는 역할만 할 경우는 선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양심이 온전히 선악에 나오는 걸 표현한 거고요. 여기는
이 마음에서 허령지각에서 선이 발동했을 때 이발 기수지의 사단과 기발 이승지의 칠정이 서로 분간돼서 측은사양 수호 12지심하고 희노애구 애호욕이 서로 다투고 있는, 누가 주도권을 잡냐 다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다르죠. 여기는 순수한 양심 자체 장차 여기서 발동이 될 거다라는 말만 써 있는 거고, 여기서는 발동이 막 됐는데 선만 나오는 거, 사단이 주가 돼서 나오고 칠정은 곁들여진 정도고, 여기는 칠정과 사단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인간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그려서 이것도 선조한테 바쳤어요. 선조 대단하잖아요. 율곡이 글 써서 주고 태계가 병풍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요거를 여기까지가 유교의 그 핵심을 쫙 한번 훑어본 거고요. 실천법까지 다 공부하셨습니다. 결국은 정신 차려가지고 안으로 양심의 본체에 깨어있고 밖으로 양심의 작용, 역지사지 서를 잘 구현하자. 내가 당해서 신을 남한테 하지 말자. 그걸 위해서는 이니지를 성찰해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자명하지 찔찔하지 분석해가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양심개발의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논어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15세의 학문의 뜻을 세웠고, 입지죠. 뜻이 확립됐습니다. 뜻을 세웠다는 건요. 자, 아침에 내가 뜻을 세웠다 저녁에 바뀐 거는 뜻을 세웠다고 안 합니다. 우리 보통 많이 그래요. 이제 특히 아이들 때는 더 막, 나 아이돌 할까? 아침에 막, 오후에는 또 막 웹툰 그려볼까? 계속 바뀌죠. 아, 그래라, 그래라 하잖아요. 계속 바뀌니까. 근데 확립은 언제예요? 안 바뀌는 겁니다. 딱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공자님이 난 15세에 양심 학문을 하겠다고 뜻이 딱 섰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보세요. 15세, 12, 5세 지, 지우학, 학문의 뜻이 섰다 이거고요. 30에 립,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30에 입지했다고 풀더라고요. 이거 잘못 푸는 겁니다. 30에 립은요. 이립은요. 그냥 이립 이렇게 지학, 이립 이렇게 나누는데 불혹. 30의 립은요, 지금 뜻이 섰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의 뜻이 섰다는 건 이미 여기서 선 거예요, 15세. 확립되지 못한 거 뜻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심 학문의 뜻이 세운 게 15세인데 왜 15세를 얘기했냐면 옛날 대학을 15세 때 가요, 옛날에. 거기 맞춰서 해놓으신 겁니다. 옛날에 군자들이요, 대학, 성균관을 들어갈 때 15세에 들어가요, 빠르면. 자, 학문을, 이제 성균관에 들어간 폭인 거예요. 대학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15세부터. 그럼 15세 전에는 뭔 공부했겠어요? 집에서 소학 공부를 했죠. 소학 공부하다 대학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군자의 학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15세. 그럼 30세까지 그러면 15년을 공부해서 그때 뜻을 세운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30세 때는 대학을 졸업할 나이예요. 대학 졸업할 때 뭐가 서겠어요? 학문이 서요. 학문이 확립돼요. 학문의 뜻을 세웠던 게 이제 학문이 섭니다. 립은요, 학문이 확립됐다는 거예요. 요 보세요. 밑에 부분은요, 다 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문의 뜻을 세웠고 학문이 확립됐으며 40세에는 학문의 의혹이 없어져요. 불혹. 양심 공부에서 전혀 의혹이 없어져요. 어떤 경우에도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40에. 왜냐? 지금 30에 원래 대학을 졸업하면 40에는 낮은 벼슬을 맡아서 해요. 이제 실전에서 굴러본 거예요. 이제 의혹이 없어져요. 50은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럼 그 자리 50에서는요, 천명을 알게 돼요. 자, 요 전까지는요, 학문이 포인트였고, 여기서부터는 천명이 포인트입니다. 바뀌어요. 그 전에 학문은요, 내가 양심을 공부한 거예요. 천명은요, 이제 양심이요, 내 안에서 그냥 양심의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처럼 그냥 들려요. 이제 그냥 들리는 대로 따르면 되는 지경이에요. 50부터는. 지천명은요, 이제 어떤 일을 닥쳐도 생각을 안 해도 하늘의 양심의 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가. 근데 다 아는데 아직 못 따라가니까 안다고만 한 거죠. 그럼 60은요. 60의 이수는요. 욕을 먹어도 귀가 순하다. 보통 이렇게 풀어요. 갑자기 여기까지 와서 갑자기 빠지면 안 되죠. 이수는 뭐겠어요? 첨, 이 이자는요. 들을 이자로 해서 쓰신 게 아니라 따를 이자입니다. 따를 이자. 너 내 말 좀 들어라 그럴 때 말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죠? 내 말 좀 듣고 따라해라는 소리죠. 그래서 한문의 마지막에 저 이자를 쓰면 따름입니다. 이렇게 풀어요. 따를 이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천명을 알기만 알았지 50에 따르진 못했다니까요. 60에 이순. 60에 따르고 순종하게 된 겁니다. 천명에. 천명에 따를 수 있게 돼요. 이제 딱 보면 이게 옳은 거고 이게 그런 건지 아는데 아직도 50에서 아직 내가 다 못 따라줘요. 천명을 다 못 들어줘요.
60의 이수는요, 이제 듣고 따를 정도는 됐어요. 근데 아직 천명하고 거리감이 있죠. 듣고 따를 정도니까. 70이 되면요, 천명과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심소욕 분류구.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다가 이 법도는 천명이죠. 천명을 어기는 법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냥 마음대로 해도 천명이 구현돼요. 70에. 요게 이 지우학 1이 불옥치 천명 이순 정심이 요게 지금 학문의 순서입니다. 이게 노노에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하학이 상달했다 그랬어요. 아래에서 배워서 위로 천명에 통달했다. 그 순서 그대로죠. 아래에서 학문으로 배워서 학문의 뜻을 세우고 학문이 확립되고 학문을 가지고 실전에 나가보니까 의혹이 없어지고. 그럼 아래에서 배웠죠. 하학을, 지금 이 세 개는 하학을 하신 거예요. 위에는 상달, 위로 천명과 통해가지고 천명이 알아지고 천명을 실천하고 천명과 완전히 하나 돼버린 경지로. 좀 이 구절 번역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논어의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시면 양심 공부는 어디까지 성장할지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저 윗단계 가면 천명과 하나로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천지를, 중용에 나온 천지를 자리 잡게 하고 만물을 길러주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그 중용에서. 중화. 중화는 뭐만 잘하면 돼요? 경. 정신 차리고 있으면요. 안으로 이니에지의 본체에 깨어있고 밖으로 측은사양 수호 십이지심을 잘 구현해서 희노애락의 욕망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 항상 원리가 발동해서 양심이 발동하면 기운이 따라서 그걸 현실화시켜주고 기가 발동하면 원리가 꼭 타가지고 그걸 제어해가지고 양심이 51% 이상 되게 해가지고 욕심을 제어해 줍니다. 욕심을 써도 문제가 안 되게 정심소욕 분류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게 유학의 목표입니다. 지금 이게 유학이에요. 제사상에 못 올리고 이거 연구하는 게 유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